지난화 이야기. 갑자기 마을로 찾아온 레지기가스. 레지기가스는 사라진 레지락과 레지아이스를 찾아달라면 부탁을 하지만 아는 게 없는 우리. 레지기가스는 현상금 사냥꾼 기지를 알고 있다며 말을 하여 우리는 그 기지를 찾게 된다. 도착하여 보니 생각보다 엄청 허름한 집이 있었고 우린 그 집을 뒤져보다 비밀통로를 찾게 된다. 비밀통로로 내려가 보니 현상금 사냥꾼 기지가 있었고 기지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알 수 없는 지도를 찾게 된다. 우린 또 다른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다 갑자기 현상금 사냥꾼이 오게 되고 우린 숨어있다 현상금 사냥꾼 모자를 들고 달아난다. 다리는 그곳에서 의자 개수를 봤다고 말을 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끝이 난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포켓몬 야생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현상금 사냥꾼의 기지를 발견해냈죠. 근데 거기서 이 지도들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에 어둠의 돌 투구, 그 친구가 쓰고 다니는 투구를 빼왔습니다. 이걸 빼온 이유는 그 친구가 항상 이걸 쓰고 다녀서 그 친구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빼왔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지도를 발견하는 건데, 에이스번이네? 50레벨인데? 그니까 잡아야겠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잡았다. 나이스! 에이싸! 잡았습니다. 에이스번 잡았어. 근데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멋있잖아? 레지기가스님, 저희, 레지락과 레지 아이스는 못 구했는데, 뭔가 단서가 될 것 같은 지도 찾아왔습니다. 다녀올게요. 같이 찾아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요. 나는 일단 찾으러 가려고. 나도. 일로 와봐. 훈아, 그러면. 어? 일로 와봐. 이거, 내가 지도가 두 개잖아. 하나 너가 해. 근처 가면 위치가 뜨거든? 이게 섬 지도구나. 서로 찢어져서 찾으면 될 것 같아. 바다가 워낙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섬을 찾으면 섬을 좀 주의 있게 봐봐, 다들. 그럼 나 다리 형 쪽 갈게. 난 혼이 형. 저희가 이러면 둘둘 찢어져가지고 이 섬이나 무슨 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좀 찾아줄게요. 해저섬 같죠? 저희가 지금 바다를 한 5분 동안 찾고 있는데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는 좀 뭐가 보이니? 아니?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 형 따라갔다 놓쳐가지고 다른 데 찾아보고 있는데도 없는데. 야, 나 잠깐 뭐가 발견했어. 아니구나. 예전에 발견한 해저섬이구나. 뭔가 했네, 이런. 괜히 기대했네. 예전에 저희가 여기를 발견했었죠? 여기서 전기 포켓몬들 실험당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엄청 멀리 온 건데. 뭐야? 왜? 뭔가 배가 너무 많은데? 배가 많다고? 배가 많은데? 섬이야, 그리고. 섬? 섬이야, 여기. 좌표 불러봐. X가 1980. 1980? 나도 왔다. 일단 마이너스 1375. 야, 바로 빈데. 뭐야? 내 지도에 뜨는 곳인가? 내 지도 뜬다. 나 떠. 여기야. 오케이, 어디야? 나 그 옆에 좀 끝쪽 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보이더라고. 점프하고 있어요. 오케이. 나도 찾았다. 훈이는? 나 여기. 어디? 물을 봐, 물을. 물에 빠졌구나. 바보. 야, 근데 여기는 맞아. 여기는 확실히 맞아. 여기는 확실히 맞는데 해적들이 엄청 많아. 야, 처리하자, 그냥. 얘네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은. 한번 내가 잘라볼게. 난이도가 얼마나... 60일? 쪼무레기 60일이라... 말이 돼? 야, 너무 센데 불 포켓몬 꺼내겠다. 풀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오? 우와. 고대부기, 뭐야, 빨간색이야? 뭐, 단풍잎인가? 화염방사. 무섭게 생겼어. 자를 수 있을 것 같긴 해. 잘랐다. 너트령. 얘도 자를게요. 골드 하나 나온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 상자.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야, 여기 한 명 더 있다. 보안다. 악비아르. 잘랐어. 오케이. 오. 얘는 아무것도 안 주네. 이런. 여기 해적 있다. 이거 훈이가 자르자. 훈아, 그냥 너가 자르고 있어. 내가 안쪽 가볼게. 오케이. 여기도 두 마리. 59. 거기 레벨 몇이야? 52. 잘라. 라테야 잘라줘. 몇 명에. 50인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래왕. 번개엄니. 사이즈가 좀 작네요, 고래왕 치고. 번개엄니. 얘도 자를게요. 뭐야? 라거리. 번개엄니. 자르고. 뭐야, 이거는. 거북왕. 이로치네. 깜짝아. 뭔가 했네요. 오케이. 잘랐어. 잘랐어? 오케이. 나도 빨리 자를게. 근데 뭐 단서 좀 찾아봐, 그냥. 오케이.
배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을 리가 있어? 오케이, 잘랐다. 실버 3개. 이거는, 아, 이건 뭐, 아니지. 여기 해적섬에 있는 해적들은 다 무찌른 것 같아요. 단서 뭐 없어? 근데 뭘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있으니까 표시해둔 거 아닐까? 일단 상자는 다 뒤져보고 있어. 아니면 그 비밀기지 있지? 어. 비밀기지처럼 어디인가에 뭔가 내려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반전으로. 충분히 그럴싸하지 않아? 그게 어디냐인데. 그럼 내가 물 들어가가지고 물 주변을 볼게. 오케이. 물 안에 봐가지고 뭔가 공간이 있을 만한 데를 좀 볼게요. 그 위를 보면 엘리베이터 기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 안으로 들어가서 섬 아래를 보니까 충분히 기지 들어갈 위치는 될 것 같아. 충분히 사이즈는 나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아니 뭐 없어. 가 아니야. 있어. 있어? 뭐야? 뭐 발견했어. 야 일로 와봐. 여기 어디야? 나 보여 얘들아? 형이 어디 있을까? 아 확인. 오케이. 여기 아래 헤엄쳐 들어와봐 얘들아. 물 밑으로? 어. 우와. 공간이 있어. 아 있네. 이상한... 일로 쭉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야 뭐 있다. 하나 둘 셋. 야 과학자 세 명. 죽여. 레벨 63. 64. 야 이거 잘라봐. 한 명씩 맡아봐. 옥규 왔니? 옥규는 옥규는? 옥규 왔고. 그럼 라테나 훈이나 저랑 이렇게 한 명씩 맡고 싸워볼게요. 64. 램펄드. 하이드로펌프. 하펌. 원콤. 폴리곤2. 하펌. 와 세다. 드래곤 다이브. 하펌. 아 까비. 폴리곤이면 카프 꼬꼬꼬. 일렉트릭 볼. 자르고요. 라프라스. 일렉트릭 볼. 루즈라. 얘도 일렉트릭 볼. 파이어 나와. 화염방사. 잘랐어? 나도 잘랐어. 골드 3개. 뭐야 이거? 뭐 나왔어? 골드 하나에 강철톤 나이트에. 오 강철톤 나이트 주라. 경험사탕. 경험사탕은 그거 경험치 3만 줘. 3만. 이거 돌라고? 오 나 강철톤 있어. 아 맞다 형 강철톤 있지? 응. 나이트가 아니. 나오네. 오. 잡았어? 네. 너도 경험사탕 나왔네? 레지 스틸까지 발견했어. 그러네? 이거 원래 없던 애잖아 거기. 레지 라카, 레지 아이스는 여기 있고, 레지 스틸 있고, 이게 왜 하나가 더 있지? 여기도 누가 들어올 예정이었나? 아니면 이미 실험이 끝나고 다른 데로 옮겨진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 일단은 레지 라카, 레지 아이스, 레지 스틸이 있고요. 야, 이거 봐. 뭐야? 이거 맞아? 레버 발견했어. 여기 레버 있다. 어? 이거 내리면 되나 본데, 이거 내리면 되는 거 맞겠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내려볼게요. 오! 다 부서졌다. 그니까 레지라 레지 스틸 레지 아이스. 아니 근데 여기는 뭐냐. 난 이게 제일 궁금해. 여기에 뭔가 들어올 예정이었던가 아니면 여기서 실험이 끝나서 옮겨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일단 레지 스틸이랑 레지 아이스 레지 락을 구했고요. 얘네는 알아서 집 잘 갈 수 있지 얘들아. 우리 마을에 레지 기가스랑 있어. 가면 돼. 알았지? 갈게. 얼른 가. 우리 여기 위에 해적까지 다 처치했으니까 조심히 가면 돼, 그냥. 몸 조심해, 몸. 가도 되는 거 맞죠? 뭐야? 구해줘서 고마워요. 한마디 끝이야? 좀 짧고 굵네. 갈게요. 조심히 나와요. 일단은 저희가 레지 락과 레지 아이스, 레지 스틸을 구했습니다. 이 세 마리 포켓몬을 구했고, 마을로 돌아가서 레지 기가스를 만나주면 될 것 같아요. 구해줬다는 걸 말해주면 되겠죠? 일단 마을로 돌아갈게요. 숨 막혀. 알려줘.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마을로 넘어왔어. 제니한테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레지 기가스님, 저희 구하고 왔어요. 구해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그렇게 말하니. 그런 의미로 돼지의 선물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응? 돼지의 선물? 뭐 또 주는 거야? 주운 구슬. 어? 야 이렇게 되면 쪽빛 구슬, 주운 구슬 두 개 다 있어. 홀리 쉣! 근데 이런 걸 준다는 거는 그란돈 가이오가 징조 아니야? 우리 드디어 그란돈 가이오가 없는 거야? 그러면 살펴가세요. 저희가 오늘은 해적섬을 발견해서 해적섬을 다 처치하고 거기 아래에 있는 실험실까지 발견해서 거기서 다 처치를 했더니 레지 아이스랑 레지라 그리고 레지 스틸을 구해
냈습니다. 좀 구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레벨이 엄청 높던데? 60 막 몇네 파던데? 그 친구들 다 구하고 나니까 레지 기가스가 선물이 나면서 주운 구슬을 줬습니다. 근데 주운 구슬이랑 제가 이미 쪽빛 구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이우가 그란돈 징조 예상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